담에 힘 잘 쓰는 남자. 담에? 담에 담에 물. 난 모르지. 갑니다. 나트랑 안녕. 내일 봐요. 내일 다시 올 거잖아. 빨리 늦게. 내일 봐요. 잘 지내라. 그리고 다녀까지 몇 시간 걸린다고? 3시간 정도 3시간. 걸려요. 네. 3시간 정도 걸려요. 가면서 뭐 할 건데? 잘 거야? 아니요, 공부해야죠. 무슨 공부? 달락 공부? 달락 공부. 그거를 한국에서 뭐라고 하는지 벼락치래, 벼락치. 우리 진이는 남자친구 있어? 있어요. 크게 얘기해. 있어요,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뭐예요? 그 이름은 뭐지? 그 셀? 셀? 어떤 셀이래? 그 FBD 그룹 알아요? 알아요. 네, 거기에. 네. 네. 미나는? 남자친구 있어? 당연히 있어. 미나가 친구가 있는 거야? 아니에요. 그럼 왜 당근이야? 있어요. 지금 저 날이 많아서 당연히 있죠. 그 베트남 여성들은 어떤 스타일의 남자들을 좋아해? 아, 똑똑한 여 저는 똑똑한 여자 좋아해요. 여자? 아, 남자요. 아, 죄송해요. 똑똑한 남자는 좋아요. 그리고 저를 잘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 좋아요. 그러면은 똑똑하지 않은데 돈 많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똑똑한데 돈이 없다. 어떤 남자 선택해? 저 돈은 진짜 우리가 벌 수 있어. 아니, 돈은 근데 남친이가 나는 지금 미나 생각이야. 오케이. 제 생각에는 아 당연히 사실 솔직히 말할게요. 당연히 돈 많은 아니 돈 있는 사람이 조금 매력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좋아해요. 그런데 돈이 다 아니에요. 네, 저를 사랑해준 사람이 더 좋아하잖아요. 아 그래? 네. 알았어. 진이는? 제가요? 뚱뚱한 스타일이요. 뚱뚱한 사람이 당근이 착. 똑똑하다. 뚱뚱하다 틀려. 똑똑하다고요? 네, 제가 그 똑똑한 남자 좋아해요. 똑똑한 남자는? 그리고 뚱뚱한 남자도. 뚱뚱한 남자? 네, 뚱뚱한. 뚱뚱한 남자 어떤 남자인지 알지? 그냥 몸이. 어떤 남자지? 아, 몸이. 예, 몸이. 아. 예, 그리고 제가. 아, 마른 남자 싫어해? 네. 민호 같은 사람이 싫어해? 민호는 싫어? 옛날부터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 왜 건강한 남자가 필요해? 힘 잘 쓰는 남자? 네. 힘이 없을 때 그 남진이가 옆에 있으면 좋겠죠. 그렇게. 그래서 그런 거야? 네. 알았어. 그리고 다른 거 이유는 없고? 아, 고래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 나는 그냥 건전한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근데 사실은 제가 좀 약하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네. 남자 필요 하는 거죠? 그리고 똑똑한 남자도 네. 그 제가 아직 어리니까 그 모르는 건 많이 맞나? 있어요. 아, 네. 그래요? 제 남친 많이. 결국은 똑똑하고 네. 뚱뚱하고 그다음에 건강하고 힘세고 특히 힘쓰는데 밤에 힘 잘 쓰는 남자 좋아하는 거지? 아, 당연히 잘생긴 거 아니, 중요한 거 밤에 힘 잘 쓰는 남자. 밤에? 밤에 물. 난 모르지. 몰라. 몰라. 아, 그럼 돈 많은 남자는? 좋죠. 그러면은 좋죠. 지금 내가 했던 얘기를 비하자 물어봐. 저기 힘센 남자가 좋아, 힘 약한 남자가 좋아. 왜 탄이랑 엄마 가해라 이거? Strong. Strong. 밤에도 밤에도. 여보이 프레스토? 좋아. 스트로? 진짜. 여보이 프레스토? 좋아. 좋아. 뭐야,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비는 아침부터 계속 웃었나 봐. 라스트는 아 그러면 물어봐. 그거 지금 비가 행복한 거는 어저께 두 시간 동안. 진짜 물어봐도 돼요? 그래. 왜 셋 깨요 라. 네, 베이비 요 랑 정말 행복 vậy là tại vì tối hôm qua là 2 tiếng rồi. 알았어. 아, 주, 뭐, 아 주제. You know. 주제 you know. I don't know. 아, 이거 오늘 아침부터 재밌는 얘기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재밌잖아. 예. 저 이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안하고 재밌는 얘기예요, 우리. 그거는 조금 예민 주제예요. 안 예민해. 원래 성인들은 한국에서 다 이런 얘기 다 해요. 저 성인이 아니거든요. 저 얘기가 아동. 아동이야? 아동이요. 근데 남자친구랑 벌써 끝냈잖아. 아동이 어떻게 남자친구랑 끝내? 아동은 지금도 남자요. 남친 연인 다 있어요. 내 말은 끝났다는 말이 뭐냐면 남자친구랑 같이 잤잖아. 예. 근데 언제요? 어저께 같이 잤다고 얘기했잖아. 아,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 뭐 얘기한 적이 없는데요?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남자친구랑 같이 자면 더 이상 아동이 아니지. 아. 그래서 알았어. 그래. 나중에 남자친구도 보여줘요. 네. 알았지? 알았어, 그래. 그러면 이제 좀 쉬었다가 이따 다시 얘기하자. 아, 지금 좀 공부할게요. 그래, 공부해. 바이바이.